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환법 개정 시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공산품과 생활용품 판매업체들도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검증한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시행을 1년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영세업자와 소비자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참 여러 가지 논란들이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 일단 그 대통령 풍자 그림, 이 논란이 컸는데요. 이 이야기는 2부에서 저희가 양쪽 이야기 들으면서 좀 진행하기로 하고 1부에서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전환법이란 용어가 떠올랐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보도듣도 못했던 단어 전환법.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화제가 된 건지, 왜 논란이 된 건지. 정식 명칭은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입니다. 이 법이 공포된 건 벌써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라면 금요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근데 반발이 너무 크게 일면서 의무 이행 시기를 1년 더 늦추는 것으로 부랴부랴 어제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영세업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전환법이 도대체 뭔지, 또 왜 공포한 지 1년이 되도록 우리는 잘 몰랐던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간사세요. 홍익표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네, 먼저 맞습니다. 확인할 것은 이 전환법, 그러니까 1년 유예가 된 거지 폐지된 건 아니에요? 철회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그 예정대로라면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돼야 되는데 예. 이것이 내년 2018년 1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겁니다. 유예된 상태요. 도대체 이게 네. 뭐냐. 지금도 전기용품, 유아용품에 대해서는 KC 인증마크를 붙이도록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 전환법하고 그러면은 이 새로 개정한 전환법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기존에 이제 그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름 명칭 자체가요. 예. 기존에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이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품질 경험이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이 별도로 또 이 공산품 관리가 됐었는데 예. 이것을 합쳐서 전기용품이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전기용품하고 그 생활용품을 한꺼번에 이제 합쳐서 지금 다루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말씀드린 대로 전기용품하고 그다음에 이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KC 인증이 그 기존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것을 예, 예. 일반 생활용품에도 확대 적용된 것이죠. 그럼 생활용품이라 하면은 티셔츠, 청바지 이런 의류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 의류라든지 모든 일반적인 모든 제품을 다 뭐든지.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그것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각종 그릇이니 신발이니 뭐 이런 것도 그럼 다 예, KC 인증 마크를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검사를 받아서 그 KC 인증마크 따려면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듭니까? 지금 정부가 그 수수료 관련돼서 고시한 거는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거 발급 수수료를 5만 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5만 원이지만 검사 받으려면 외부기관에 검사 받으려면 그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별도의 또 그 수수료가 따로 들고 필요한 거죠. 예, 비용이. 공장 심사 수수료 같은 경우, 전기용품 같은 경우 공장 한 곳당 한 20만 원 하고요. 예, 예. 생활용품에는 경우에는 국내 공장 심사는 한 25만 원.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출장비, 뭐 또 국외 공장 심사 같은 경우는 60만 원 플러스 출장비 등등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그거는 예를 들어 의류를 하면 의류를 제작한 업체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판매하는 측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작자가 받아야 해야 되는 거죠. 제작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류를 만들 때 예. 이게 기본적으로 그 KC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는 원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 안전과 관련돼서 특히 어떤 섬유 내에 그러니까 원단이죠 주로 예, 예. 원단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 여부, 화학물질 유해 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그 이 섬유 원단 제작자가 사실은 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작자가 예, 그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예. 그 인증서를 한 번 발급받으면 그것이 이 제품이 그런 인증서를 갖고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은 그 인증서를 그 원단을 갖고 옷을 제작한 사람은 예. 그 원단에 들어간 인증서를 그냥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네네. 근데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이라면은 그 경우에는 제조업체 저 외국의 제조업체한테 KC 인증 마크 받아라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판매자 유통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KC 인증 마크를 그 유통업자가 받게 되는 거겠죠. 그 경우에는. 근데 이 경우에는 꼭 그 또 다른 좀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예, 예. 이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경우 미국 내에서 그에 따른 안전검 그 우리 캐시 인증의 버금 그 준하는 예. 그러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를 그 아, 받아야 되는 구비하면 거죠. 되고 네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우리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 물건을 수입해서 팔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네. 인터넷 쇼핑몰 업자가 인증 캐시 인증 마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 그거를 그 기존에 그 저 이 자기가 그 수입하는 분이 그 수입하는 대상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입 예. 저희 제조업자 미국 해외에 있는 예, 예. 그 제조업자로부터 그에 준하는 인증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별도의 발급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자,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건데 생활용품의 제조와 판매자에게까지 인증 마크 KC 인증 마크를 요구하는 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뭐지 주로 이제 영세업자들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네. 아니다. 과하지 않다. 이거 꼭 필요하다. 예전에 옥시 때 생각해봐라. 생활용품도 KC 인증마크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건데 일단 정부는 필요하다고 본 거고 19대 국회도 동의했으니까 통과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19대 국회 때 이 논의 과정을 좀 보면 정부가 이게 사실은 이제 정부 입법입니다. 예, 예. 그 국회의원이니까 예, 국민들이 좀 혼동하시는 게 있는데 법률에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게 있고 개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이건 정부가 가져온 법안이죠. 정부가 가져와서 국회가 승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작년 이제 1월 달에 이 법안이 가져와서 이제 통과가 된 건데 예. 당시 이제 논의 내용을 보면 정부 산업부가 당시 입장을 보면 기존의 KC 인증을 쭉 하던 걸 별도로 그 확대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증빙 서류 같은 경우 당연히 그 보관돼 그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지 추가적인 것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그 말씀하신 대로 옥시 사건 이후에 예. 그 생활환경 유해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그 우려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그 당시 국회 내에서 논의의 필요성은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그 기존에 있는 두 가지를 통합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건 사실입니까? 글쎄 이제 이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정부 우리 입법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늘 뭐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행령 공화국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예, 예. 실제로 법안에서의 내용과 시행령에서의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그 정부가 실제로 법안에서는 다소 모호하거나 중립적으로 가져오고 난 이후에 예. 실제로 시행령을 통해서 굉장히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자기들이 저 결정을 해상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정부 스스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령 세부사항 만들 때는 국회가 일일이 보는 건 아니군요. 그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시행령 보고를 받지만 예. 시행령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은 정부의 권한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그 위임 권한 그 권한 차원에서 국회가 그것을 바꾸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바꾼 거냐 바꾸지 않느냐 결정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세월호 때도 시행령 갖고 그 청와대와 국회가 한번 2015년에 그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파동도 그런 문제에서 발생했고 예, 예. 이 시행령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 국회와 행정부 간의 충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행령 자체를 저희들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시행령 아직 못 보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번 1월 24일날 시행령을 통과해 했고 28일날 시행령이 이제 발효되지 않습니까? 예. 발효되기 직전까지 제출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개정한 입법 예고안으로 올려져 있는 거 커다란 것만 알고 있지 세부의 시행 사항은 국회도 아직 모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니 달라고 하시죠? 저희가 일종의 기본적인 시행령안을 결국은 인터넷에 고시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받아봤고, 이것의 일부 자구수정 같은 것도 있는 건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1월 24일까지는 그것조차도 보기 어려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시행령도 국회가 못 본 상태로 시행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부분이 하나 진짜 절차적인 거 지적을 하셨고, 예. 그걸 떠나서, 예. 취지로만 보면 사실 취지는 좋아요. 의리 원단 하나, 뭐 커튼 원단 하나, 세탁 바구니 하나하나 다 안전검사해서 KC 인증마크 붙이자 이거 취지가 나쁘다고 할 분은 없을 텐데 문제는 추가 비용이 든다는 거. 그럼 영세업자들은 어떡하느냐. 또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면 어떡하냐. 이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그 과하게 지금 이제 그 모든 시행령을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요구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적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예, 예. 사실은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캐시 인증 받는 절차가 있고 내부적으로 그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을 받으면 많은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비용이 크게 전가가 되지 않는데 대기업은 괜찮아요. 예, 예. 소규모로 해서 다 그 다품종, 여러 품종을 소량으로 음흠. 수입하거나 제조한 업체들에게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예. 그때도 이런 논의가 좀 있었던 거는 모든 그 첫째는 모든 물자를 이 캐시 인증을 해야 되느냐의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이런 캐시 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영역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제품이 캐시 인증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 구체적으로 밝힌 어떤 그 부분, 또 제품이나 또는 특정 그 제품의 영역에 대해서는 예. 캐시 인증 마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캐시 인증 절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에요. 지금과 같이 캐시 인증을 발급해놓고도 예. 옥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캐시 인증하고 실제로 그러면 이걸 다 막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캐시 인증에 대해서 정부가 이 저 시험 인증의 발급 절차를 좀 더 엄격화하고 또 이 실제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캐시 인증 발급 절차나 또는 그 이 시험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능력을 예. 그 기관의 능력을 필요해야 될 필요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다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공청회도 있고 지금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반발하고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나온 거거든요. 예. 이렇게 늘 반복되는 건데요. 정부가 시행령을 예. 임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안이 발효되고 시행령이 첨부되어 이게 법안이 실제로 실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임박해가지고 시행령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을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1년간 유예됐는데 이 기간 동안 지금 현장에서 얘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예. 정부와 국회 그다음에 현장 사업자들 이해당사자들 간의 그 논의를 통해서 독소조항이라든지 또는 좀 더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부분에는 좀 제거하는 또는 완화하는 보완하는 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